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공시법령 이제 본 수업이 이제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배우는 내용이 부동산 공시법령이 지적과 등기 파트입니다. 자, 지적 파트는 지적 공부라는 국가의 공적 장부에 토지 정보를 갖다 등록 관리하는 이제 공시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등기 파트는 등기부라는 국가의 장부에다가 토지 건물 정보를 갖다 등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지적 파트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그 얘기는 여러분들 교재 자꾸 넘어가는데, 115페이지. 115페이지 이제 보시면 중간에 이 공시 주체와 방법 제목 찾으셨죠? 눈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지적은 소관청이 토지 임야 대장, 지적도 등의 지적 공부를 작성하여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를 작성하여 권리관계,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거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주체라는 것은 고개 들어보시고 메모할 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 요 지적 공부 등기부가 국가의 공적 장부인데, 그러면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 요 공적 장부에 기록 업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꼭 기록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누구이냐가 공시 주체, 제목, 공시 주체라는 법률 용어는, 지적 공부라는 공적 장부에 아무 공무원이 다할 수가 없고, 법에 정해진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수 있고, 등기부에도 법에 정해진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적 공부라는 장부에 공시 주체라는 것은, 지적 공부에는, 자, 지적 소관청이 공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부에는 누가 공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냐? 등기관이. 자,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등기는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토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자, 그러면 이제 요 지적 파트에서 지적 공부랑 공적 장부는 지적 소관청이 이제 공시 업무를 하는데, 지적 소관청은 누구라고 법에 규정되냐?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밑줄 그으실 게 있어야죠. 다음 시간서부터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형광펜 꼭 가지고 다니세요. 키워드에 해당하는 단어는 제가 밑줄을 형광펜 그십시오 하면은 형광펜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색깔 정도는 메모할 거는 필기구 메모하고, 보통 형광펜을 많이 쓸 거니까 형광펜을 지금 꼭 갖고 다니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자, 거기에서 소관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줄 찾아서 한번 형광펜 그어보세요. 소관청. 자, 그러고, 거기에서, 등기는 두 번째 줄에 있죠? 자, 등기는 등기관. 등기관. 밑줄 형광펜. 자, 거기 들어보시고. 자, 이제 그럼 요거 익힘 작업. 지적소관청은 이제 누구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여기 학원이 위치한 곳을 갖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적 학원이 위치한 곳에,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 볼게요. 학원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의 토지는 지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의 토지야. 그러면 그 노량진동의 토지 지적 업무를 하는 게, 노량진동의 토지를 지적 공부했다, 그 토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게 지적 업무잖아? 그러면 지적 공부 토지 대장 지적도라는 대장 도면에 그 지적 업무를 하는 자가 누구냐면 지적 소관청인데, 지적 소관청은 서울특별시장이 아니고 동작구청장이 자, 토지를 등록 관리하는 지적 소관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동작구청장을 법률, 토지대장 지적도라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동작구청장을 법률 용어로는 지적 소관청 법에서 이렇게 부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군단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관리하는 지적 소관청은 군수. 그다음 시 지역에 토지를 등록 관리하는 지적공부 등록 관리하는 지적 소관청은 시장,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란진동의 토지가 등기부라는 장부에도 토지 정보가 등기가 돼 있잖아. 그 등기 정보를 등기하는 등기는 누가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냐? 등기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걸 이제 공시, 주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키워드 두개 밑줄 그으셨죠? 지적, 소관청과 등기관, 공시, 주체. 자, 그 다음에 교재 이제 115페이지 맨 밑에 3, 밑에 3. 자, 이제 따라와 보세요. 눈으로. 공시방법으로서 지적제도는 사실관계 공시가 주된 목적. 사실관계 공시가 주된 목적. 형광펜. 사실관계 공시가 주된 목적. 권리관계 공시가 종된 목적으로는 그냥 눈을 읽으시고, 등기제도 키워드 제가 미처드라 말씀드릴게요. 권리관계 공시가 주된 목적. 그거 밑줄 형광펜. 권리관계 공시가 주된 목적이고 사실관계 공시가 종된 목적으로 한다. 자, 그렇게 키워드가 이제 나오고 그거를 갖다가 자, 여러분들 117페이지. 117페이지 입문서 교재 보시면 부동산 공시 절차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 지적 크게 따라오십시오. 교재 119페이지. 119페이지 넘겨보세요. 2 등기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 그 117페이지와 119페이지 나온 내용이 교재 115페이지. 하단에 지금 맨 마지막에 읽었던 3번 내용이 있죠? 지적은 사실관계 주된 목적, 공시 주된 목적, 등기는 권리관계 공시 주된 목적. 그걸 갖다 풀어서 놓은 게 117페이지와 119페이지가 그 115페이지 3번 문장을 갖다 풀어서 해놓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거 이제 이해 작업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기 보셔야지. 익힘 작업 하시려면 저를 보셔야지. 익힘 작업. 키워드는 그걸 여러분들 집에서 연습복습하기 위해서 이제 아, 이것만 여러분들이 잡으면 된다를 제가 집에 가서 말씀드릴 거고, 그 무슨 뜻인지 아시려면 이제 제가 그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익힘 작업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갈게요. 지적은 등기는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토지 하나의 단위를 일필지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용어로는 내 땅, 내땅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게 법률 용어는 뭐라고 부르냐? 일필지. 그럼 일필지에는 내 땅이라는 것은 민법에서는 이렇게 부르죠. 토지 소유권 하나가 성립되는 단위를 토지는 뭐라고 부르도록 되냐? 필지라고 법률 용어를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도 내 건물, 내 건물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럼 건물 소유권 하나가 성립되는 단위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도 같이 아셔야죠. 건물 소유권 하나는 내 건물, 내 건물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그거를 한개 건물. 몇개 건물? 한개 건물. 땅은 1필. 이제 불러 나가실 줄 아셔야 돼. 오늘서부터 법률 용어. 건물은 한개 건물. 토지는 1필지. 그게 내 땅, 내 건물이라는 법률 용어의 개념입니다. 이걸 아셔야 이제 시작이 들어가지. 자, 한 필지 토지가 자, 성립될 이 토지에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에 정보가 자, 크게 이 토지가 어디에 위치한 토지지? 여기에 위치한 토지야. 자,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땅인데 이 땅이 자, 그러면 노량진동에 아니 내 땅만 있나? 다른 사람의 땅도 있지? 그러면 자 노량진동에 내 토지와 다른 사람의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필지에 이름을 부여해줘야겠죠? 사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와 앞에 있는 여러분을 변별하기 위해서 부여한 게 뭡니까? 성과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똑같은 두분 중에서 이 사람 볼 때. 이 사람의 성 이름, 이 사람 이름, 그 사람, 나 불렀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도, 요 토지와 다른 토지를 변별하기 위해서 이 토지에 이름을 부여줘야겠죠? 그걸 법률 용어로 지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수업 들어갑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지번. 그러면 얘 이름을 이렇게. 자, 토지의 이름은 숫자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몇 번지라고? 10번지. 10번지. 이 땅, 이제, 땅이 쓰이는 용도가 있죠. 그걸 보면 지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은 주거용, 상업용 건축물로 땅을 사용해. 그걸 대라고 지목 대. 이 토지 넓이가 120제곱미터야. 자, 이렇게 이제 부여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 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 진동 소재 집원 10 지목 대 면적 120제곱미터. 그럼 이제 요거까지 그렸지. 120제곱미터 미치는 범위가 요거야. 요걸 이제 경계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러면 요걸 법률 용어 이 일반 용어는 사실관계 이렇게 부르고 법률 용어로는 이제 법률 용어로 익힘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표시다 법률 용 이렇게 보도록 돼 있습니다. 표시다. 자, 그다음에 자, 이 토지에 사실관계가 있다면 권리관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권리는 자, 소유자 성명만 갑 이렇게 성명만 기재해 볼게요.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 소유자가 이 땅을 갖다가 언제 취득했는지 그런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일반으로 이제 권리관계 이렇게 부를게요. 그다음에 이 토지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관계도 있습니다. 토지에 이제 민법에서 이걸 이제 배워나갑니다. 권리 이름들을 지상권이라는 권리도 있고 전세권이라는 권리도 있고 저당권이라는 권리도 있어. 그러면 그걸 통틀어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이거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외이든 권리관계잖아. 그러면 권리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국가의 공적 장부에다 공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원화시켜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주된 공시 내용 주안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적은 표시를 주된 공시 내용으로 하고 등기는 권리를 주된 공시 내용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긴고 하니 땅의 소재, 집원, 지목 면적이라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확인하고 싶으면 어떤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장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지적 공부. 그다음에 땅 소유자가 누구야? 이 땅에 뭐 소유자가 대출받아서 은행 앞으로 담보 잡힌 거 저당권이 있어 없어?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은 자, 뭐가 주된 공시 내용으로 한다? 밑줄 키워드 그으셨죠? 권리 관계는 등기를 통해서 공시한다. 이렇게 지금 밑줄 키워드를 치시고 지금 교재 익힘 작업 보시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려면은 뭐를 갖고 확인하면 된다? 등기부를 갖고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익힘 작업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이제 반복하시면 됩니다. 지적 공부는 표시를 주된 공시 내용으로, 권리는 등기가 주된 공시 내용으로 한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의 똑같은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 정보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적 장부 하나 갖고 확인 작업을 해서 거래를 한다. 두 개의 공적 장부를 다 확인해 갖고 거래를 한다. 무엇과 무엇이요? 지적 공부와 등기부 두 개의 공적 장부를 갖다가 확인 작업을 해서 거래를 하도록 법에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제가 첫째 시간에 이원화된 공시 방법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표시에 관한 사항은 무엇으로? 지적 공부로.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이제 실무해 나가시고 요걸 갖다가 이제 해 나갈 줄 아셔야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쉬워진다는 겁니다. 땅 주인 갑이 토지 소유자 갑이 이 땅을 갖다가 매매라는 걸 법률 용어 배울 겁니다. 대금을 돈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10번지 소유권을 갖다가 타인에게 넘겨주고 싶은 것이죠. 자, 이제 익힘 작업, 크게 이해 작업. 표시를 바꾸고 싶은 것입니까? 권리를 바꾸고 싶은 것입니까? 땅 소유권을 땅돈 주고 사는 사람에게 소유권 명의를 넘겨주고 싶어. 표시를 바꾸는 겁니까? 권리를 바꾸는 겁니까? 권리죠. 그러면 등기하러 가야 됩니까? 구청에 지적 등록하러 가야 됩니까? 등기하러 가면 된다는 거죠. 권리를 주된 공시하는 내용을 왜 땅을 사면 매수인과 등기하러 가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더 연습. 소유자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아, 나 이거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건축물을 공장 건축물로 바꾸고 싶걸랑?
그러면 이 토지 용도를 갖다가 대서 공장 용지로 바꿔야 되는 거죠. 땅 권리를 바꾸는 겁니까? 자신의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겁니까? 표시 변경하려면은 무엇이 주된 공시내용으로 한다? 지적 공부가 주된 공시내용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절대 등기치러 가는 게 아니죠. 구청에 지목 변경 등록을 하러 가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큰 줄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권리의 객체에 해당하는 물건을 변경하러 갈 때는 구청에 지적가로. 그 권리 소유권이든 소유권의 권리를 변경하러 갈 때는 등기치러 간다. 일반적으로 등기치러 간다. 등록하러 간다. 지적 등록하러 간다. 그걸 변별할 줄을 아셔야 된다는 걸 법률 용어는 지적은 표시를 주된 공시. 등기는 권리를 주된 공시. 이걸 이제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것만 잡으시면 되겠고. 자, 교재 다시 보십시오. 자, 이제 교재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8페이지. 118페이지 보시면은, 자, 거기에다 이제 서식, 국가의 장부 서식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거기 1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적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찾으셨어요? 지적도 그림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토지 대장 이렇게 나왔죠? 양식 샘플입니다. 그지? 네, 잠깐 여기 보시면. 지적 공부 중 상단에 나와 있는 게 요거에 해당하는 거. 도면. 그다음에 하단에 나와 있는 게 요거. 토지 대장. 그러면 자, 요거. 대장과 도면은 세트입니다. 세트. 그러면 자, 요거 보세요.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가 있다면 지적 공부가 만들어진다면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가 자, 토지 대장만 만들어져 있다. 지적도 도면에도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땅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려져 있다. 그러면 두 개의 장부, 대장과 도면에 하나의 세트로 땅 정보가 등록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큰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제 될것 같고, 그 토지 대장과 지적도 서식 내용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교재 다시 이제 보시고. 거기서 큰거 보시면 되겠지. 118페이지 서식 보십시오. 잠깐 거기에 토지대장만 잠깐 보십시오. 토지대장 보시면은 양식서식에 거기에 잠깐 들어보시고. 자, 요 지적 문제가 12문제 나는데 그 토지대장이라는 지적 공부죠. 그 양식이 직접 시험지에 그려집니다. 양식이 직접 시험지에 그려집니다. 자, 그래놓고 자, 그 토지대장의 양식에 토지 어떤 정보를 갖다 국가가 기록 관리해 주는데 그걸 시험 문제에서 변별하는 문제를 몇 문제 출제하느냐? 두 문제. 그 양식 그대로 시험지에 그려놓고 거기에 거기다 어떤 정보 등록 관리 그걸 갖다 구분하는 문제를 두 문제를 출제합니다. 예. 지적에서 가장 꽂히죠. 예. 자, 그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식 익힘 작업을 이제 오늘서부터 할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직접 해나가시면 됩니다. 토지대장, 자, 제 왼쪽에, 제목, 장부 이름의 왼쪽에 제일 상단에 고유번호 해놓고 빈칸 찾으셨어요? 예. 눈 찾으셔야 돼요. 토지대장 서식 안에, 왼쪽에 상단에, 위에 부분에 고유번호라고 한글 돼 있는데, 빈칸 있고, 찾으셨습니까? 예.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릴 텐데, 잠깐 고개 들어보시고, 메모는 하지 마십시오. 요게는 뭐 쓰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국가가 각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하는 거 아시죠? 몇 자리죠? 참고로 자기 주민등록번호 몇 자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주민등록번호 몇 자리지? 한번 예. 13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해놨지? 13자리. 내거 주민등록번호 잘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13자리일 거야. 자, 거기 들어. 끝났어요. 그럼 토지도 하나씩이잖아. 그죠? 사람도 하나씩이라면 국가가 그 사람마다를 변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라는 코드를 부여해놨잖아요. 토지도 필지와 다른 필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코드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걸 코드 아라비아 숫자 번호로 만들어놓은 게 고유번호입니다. 그러면 그 고유번호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게 토지의 고유번호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 필지와 다른 필지를 변별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아라비아 숫자를 코드번호로 필지마다 부여해 놓은 걸 고유번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하겠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라 그랬죠? 예,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합니다. 19자리. 예. 왜? 그들은 메모 안 하셔도 돼요. 다음 주에 다시 들어갈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양식. 교재 보셔야 돼요. 고유번호 바로 밑에 소재라고 돼 있는지 찾으셨어요? 자, 이제 직접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서부터 쓰기 작업. 자, 거기에 직접. 여러분들이 고개 들어, 잠깐 고개 들어보시면. 내가 이 토지를 등록 관리하는 자, 동작구청장이다라고, 동작구청장이 그 업무를 해야 되니까 생각하시고 업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자, 토지 소재라는 이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 작업하시면 다 이해가 갑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이렇게 직접 써보세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자, 그러면, 자, 소재 바로 옆에 집원 한거 찾으셨어요? 거기다 직접 여러분들이 지금 지적 소관청이야. 10. 자, 집원 이제 옆으로 장번호, 도면번호 가지 마, 축적 가지 마시고, 자, 고 소재 밑에 토지의 표시 한글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지목 찾으셨어요? 지목. 네. 예, 써보시면 돼. 내가 동작구청장인 지적소관청이야. 지금 등록 업무해. 돼. 한자요? 이 집자인데 뒤에 나올 겁니다. 예. 한글로 쓰셔야 돼.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자 표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행법은 다 한글 표기입니다. 법에. 다 한글 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면적란 있죠? 그러면 면적 표기 단위가 끝에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제곱미터. 요거 먼저 찾으시고. 그 제곱미터 옆에 칸에다가 0, 2,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숫자. 제곱미터 바로 앞에 칸서부터. 0, 2, 1. 120제곱미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자, 소유자 이렇게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그럼 거기서 보시면 소유자 안에 주소 중간에 찾으셨습니까? 자, 일단 보시기 양식 폼의 형태 한번 보셔야 돼요. 주소 왼쪽 편에 두개 양식이 있을 겁니다. 상단 하단에 변동일자, 변동원인 찾으셨습니까? 오른쪽에 소유자 주소, 우측에 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고개 들어보시고. 소유자라고 돼 있는 토지대장 양식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 몇 가지가 있냐면 제가 이제 대입 작업만 하시면 돼. 이거 암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1년 내에 암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실수하시는데 땅 주인이 누구야를 먼저 알수 있어야 되잖아. 시작. 땅 주인이 누구야? 아, 성명. 소유자 성명, 소유자 이름.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아니야. 땅 주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돼?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그 소유자가 땅 언제 취득했어? 소유자 변동이라고 하는 거야. 변동 연월일. 변동률. 그게 법률 용어인데 그걸 왜 암기해? 소유자 그 사람이 땅 언제 취득했는지 알수 있어야 되잖아. 변동 연월일. 그 사람이 땅을 상속받아갖고 취득한 거야? 증여해갖고 취득한 거야? 아니면 땅 사갖고 취득한 거요? 변동? 파속, 이걸 왜 암기하시냐는 얘기예요, 왜? 그런 게 아니지. 소유자 정보는 연습만 이제 이거를 익힘 작업하셔서 이해하셨으면 반복하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소유자 성명을 암기해야 되고 소유자 주소를 갖다가 암기해야 되고 그래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익힘 작업만 이해했고 까먹을 때쯤에 다시 반복하고 이해했고 까먹을 때쯤에 다시 반복하시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제 이게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연습 익힘 작업. 소유자가 누구지? 성명.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언제 땅 취득했지? 변동 연월일. 변동 일자 하도 상관없고. 근데 그 사람이 땅을 왜 취득했지?
증여받아서 취득했나, 매매로 취득했나, 상속으로 취득했나, 변동 원인. 그 다음에 그 사람 소유자 지금 어디에 살지? 소유자 주소. 소유자 주소. 이렇게 다섯 가지. 이걸 법률용어로 이제 뭉뚱그려서 소유자 정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됐죠? 그럼 이제 토지대장 등록은 거의 다 했네. 이때 등급 수정 연호를 찾으셨습니까? 토지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찾으셨죠? 예, 거기 들어보시고. 요거는 뭐냐면은 옛날, 지금 현행법원은 없는데 옛날에 있는 양식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양식을 그대로, 옛날에 기록해놨던 걸 존치시키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양식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겁니다. 1995년, 오래됐죠? 20년도 넘었는데, 그때까지 이 등급란에 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급은 뭐냐면, 쉽게 하죠. 우리나라 옛날에, 자, 산업자본주의니까 농본주의 국가입니까? 그럼 농사 지려면 땅에서, 어디가 지금 땅 배우는 거잖아요. 땅에서 농사지겠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땅 비옥도에 따라서 땅 한마지기에 쌀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비옥도가 있겠죠. 비옥한 땅은 쌀이 많이 생산될 것이고 척박한 땅은 쌀이 적게 생산. 그땅 등급을 갖다 매겨서 쌀이 얼마나 생산되느냐를 기준으로 땅의 등급을, 1등급짜리 땅이야, 2등급짜리 땅이야, 3등급짜리 땅이야, 땅의 등급을 매겨놨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등급이 높은 땅이 비싼 땅이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고. 예. 근데 우리나라 뭐 이제 농업주의 끝났죠. 언제 산업자본주의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땅 가격은 옛날에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서 땅 가격을 구분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땅 비옥도에 따라 구분한다, 아니면 개별 공시지가 제도라는 게 있다. 개별 공시지가 제도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보시면은 하단에 개별 공시지가 기준 1 찾으셨습니까? 네, 밑에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원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서 개별 공시지가 기준 1첫 번째 칸 네모 칸빈칸 있죠? 거기에다가 메모 준비. 매년 1월 1일. 매년 1월 1일. 제가 다른 과목의 시험 문제는 아니고 이제 학개론을 배울 겁니다. 학개론에 감정평가를 해야죠. 토지 감정평가할 때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개별 필지마다의 공시지가는 연 단위로 국가가 공시지가를 정해줍니다. 그 해년도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국가가 그 땅의 공시지가를 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응, 그렇죠. 매연 단위 1월 1일 토지 가격을 공시지가로 국가가 가격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냐를 갖다 1월 1일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가격을 갖다가 15만원, 20만원, 30만원, 그 밑에 칸에다가 기록해 나가면 되는 거겠죠? 예, 그건 따로 기록할 필요 없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적 공부 중 토지대장 서식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익힘 작업 배울 것이고.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상단에 지적도 찾으셨습니까? 이것도 우리 같이 학문의 지금 공부의 연속성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양식을 갖다 우리 바꿔서 지금 양식을 만들어 보죠. 거기에 지적도 해놓고 위에 부분에 지적도 위에 부분에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옆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 진, 동. 이렇게 수정 작업하시라는 거죠. 공부의 연속성을 위해서, 같이, 통일성을 위해서. 000, 00명, 00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노량진도 10번지 토지대장 만들었으니까 그 토지를 갖다 지적도에 등록하려면 지적도도 같은 지적도로 우리 만드는 작업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 000, 00명, 001을 이렇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도 이렇게 고치는 작업 하셨죠? 그러면 지적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제몇장중제몇 호. 그리고 축척 몇 분의 몇. 라인 찾으셨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시고. 보고 나서 이제 교재 볼 것입니다.
자, 이제 하단에 자, 이렇게 네모로 큰 칸이 있죠? 예, 이게 이제 지적도 그림입니다. 지적도 그림에 이 네모로 그려져 있는 걸 도각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림의 외곽선. 그림 그려놓은 외곽선을 도각선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주에 이거 입김 작업할 거기 때문에 이제 큰 용으로만 일단 이해 작업. 자, 해놓고. 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자, 여기 선이 그려져 있고, 선 안에, 자, 여기에 지목이 이렇게 한글로 써 있고,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그럼 좌측에 상단에 7번지 필지가 있네. 그걸 우리 숫자 바꾸죠. 뭐 똑같이 익힘 작업해야 돼. 10번지 대. 이렇게. 그걸 바꿔보십시오. 7. 숫자를 10으로 수정해서. 그것만 바꿔도 충분히 되니까. 자, 7이라는 숫자를 10으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거기 들어오십시오. 10번지 필지 우리 토지대장에 등록 작업했지 않습니까? 그럼 10번지 필지 땅 경계를 갖다가 지적도라는 도면에다가 지금 그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에 이 그림을 그리는 작업, 그림을 그려놓은 걸 요거를 경계라고 하는데, 경계. 선으로 그려져 있죠? 그 선에다가 표시해서 법률 용어를 쓰시, 하나 요거 메모. 경계. 경계 그렸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경계선을 갖다가 그리는 작업을 하고자 할때 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적 측량. 자, 메모 작업 하시고 그러면 자, 이제 메모 작업 하셨으면 익히매기에서 고개 드셔야죠. 우리 토지대장에 지금 등록 작업 다 끝나고 도면에 경계선 그렸지 않습니까? 토지대장에 면적 120제곱미터로 등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토지대장의 면적과 지적도에 지금 도면에 지금 요거 이게 경계선이죠? 이두 가지를 갖다가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법에 부르냐면 지적 측량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 아무것도 아니네. 도면에 경계선을 그려주고 토지대장의 면적값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합니까? 지적 측량 이렇게 부르면 되는. 그러면 자 우리 도로 낼때 측량해야 안 해요? 길을 지금 이렇게 낼지 반듯하게 낼지 왼쪽으로 낼지 오른쪽으로 낼지 측량한 거 보셨죠? 지적 측량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아이, 그건 토목공학 측량, 도로 내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지. 아, 다시 한번 지적 측량이란 시작. 도면의 경계선, 토지대장의 면적값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합니까? 지적 측량. 다시 퀴즈, 옛날 문제부터 천천히 들어가시면 돼요. 옛날 시험 문제부터. 도로 내기 위해서 하는 측량은 지적 측량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 산을 뚫어야겠어. 터널을 산 어느 지점으로 뚫을지를 정하, 산저 지점으로 터널 뚫을지, 요 지점으로 뚫을지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지적 측량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아니, 내 집 짓기 위해서 측량하죠? 집 짓기 위해서 하는 측량, 지적 측량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아이, 돌을, 강을 건너야 돼. 교각, 기둥을 어디에다 세울지 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지적 측량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시험 벌써 반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지적 측량이란 지적 공부 중 도면의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 지적 공부 중 대장의 면적 값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지적 측량.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보시면 어디 있나? 교재 122페이지. 이제 그냥 책이 쫙쫙 전 크게 자꾸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이 책이 확확 넘어갈 겁니다. 이 내용이 쉬워지기 때문에. 122페이지. 2절 용어의 정의 찾으셨습니까? 자, 1. 지적 측량이란 눈으로 따라오시고 형광펜은 준비하시고
토지를 지적분배 등록하거나 지적분배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21호에 따른 필지에. 자, 형광펜. 준비. 경계. 필지. 경계. 좌표 형광펜. 면적 형광펜.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측량, 제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해서 자, 세개 형광펜 작업하셔야 돼요. 경계, 좌표, 면적, 형광펜 작업.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 형광펜. 자, 됐습니다. 일단 이것만 아시면 돼요. 지적 측량이란 자, 다시 한번 면적과 경계를 토지에 면적과 경계를 정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그럼 도로 내기 위해서, 터널 뚫기 위해서, 다리 기둥 세우기 위해서, 집 짓기 위해서 하는 측량은 지적 측량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이해 작업을 토목공학 측량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다음 익힘 작업. 자, 2, 3 나오죠? 그거는 지금 익힘 작업 안 하셔도 돼요. 4, 이제 반복. 벌써 복습이 들어가네, 이제. 지적, 소관청. 자, 거기에 들어오십시오. 이 하참. 지적 소관청은 누구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제 형광펜 작업 갈게요. 자, 지적 소관청. 지적 공부를 관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 세종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시. 자, 그건 뭐 따로 볼 필요 없고. 시장, 이제 형광펜. 거기서 시장. 보셨습니까? 그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두고 생략할게요. 가로 건너뛰고, 자, 세 번째 줄 끝으로 가시면, 군수, 형광펜 잡으셔야 돼. 세 번째 줄 끝에. 군수, 네 번째 줄 거쳐서. 구청장.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자, 잡으셔야 돼요. 세계 형광펜, 이제 반복학습, 계속 반복만 하시면 돼. 익힘 작업.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를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데 지적소관청은 누구래요? 반복하시면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제 거기서 하나 더 자, 형광펜 작업할 겁니다. 자, 맨 마지막 줄에 구청장 옆에 가로가 있죠? 자,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을 포함. 그거 형광펜 쭉.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을 포함. 예, 자, 거기에 들어보세요. 일반 시에서 구가 있는 시가 있죠. 성남? 성남도 동안 저 안양도 거기에 해당하겠다. 안양. 동안구, 만안구 있죠. 동안구, 만안구는 구청장을 갖다가 주민들이 선출하지 아니한 구청장을 일반 구청장, 주민들이 선출하는 구청장을 자치구청장, 법률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가 있는데 그 구에 주민이 구청장을 뽑으면 자치구. 국가에서 선임하는 구청장이면 일반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구분하실 줄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주민들이 뽑아주는 구청장을 자치구청장. 국가가 선임해주는 구청장을 일반구청장. 자, 그러셨으면 자, 고개 들어보세요. 메모 작업 필요하신 게 지적 업무는 대장과 도면을 관리하는 업무는 자치구청장, 일반구청장 구분 안 한대. 응. 전부 다 구청장이면 대장 도면을 다 관리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구는 동작구청장, 자치구청장입니까? 아닙니까? 동작구청장. 동작구청장? 일반구청장이라고요? 아, 자치구청장이에요. 동작구 주민들이 뽑아야 동작구청장. 자치구입니다, 동작구는. 자치구청장이죠? 그러면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안양시의 동안구청장은 자치구청장입니까? 일반구청장입니까? 일반구청장, 동안구, 만안구. 자치구인가, 일반구인가? 저도 거기 안양 잘 모르겠는데. 자치구인가? 일반구인가? 안양을 제가 안 살아서.
자, 그러면, 아, 그 얘기입니다. 지금 뭔 얘기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이, 자치구청장인지 일반구청장이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구청장은 다 토지대장 지적도를 다 관리하고 있다는 거. 자치구청장, 일반구청장 그런 거 구별하지 아니하고 다 토지대장 지적도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는 거. 그게 마지막 줄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공법에서는 이거 뭐 득광, 특, 시, 군, 구 그거 구별하는 게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토관리에 세울 때, 계획 수립할 때. 근데 지적에서는 엄청 쉽다는 겁니다. 그런 거 따지지 마. 누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이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에 모두 해당한다는 거. 자치구, 일반구 그런 거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이해 작업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자, 5 가죠.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 자, 형광펜 작업.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자, 요네개 형광펜 작업하시고 가로로 묶으십시오. 꼭네 개를. 가로로 묶으셔야 되는데. 응, 대지권 등록부까지. 대지권 등록부까지. 자, 그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형광펜으로 메모 그으시고 지적도 임야도를 가로로 묶으시고 묶는 작업. 자, 이제 메모할 겁니다. 여기 고개 들어보시고 첫 번째 네 개를 가로로 지금 형광펜 긋고 가로로 묶는 작업 하시라 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걸 법률 용어로 대장 이렇게 부릅니다. 대장. 메모 두 글자 메모. 공간 많이 차지 안 하죠. 그다음에 우리 지적도 임야도 이어서 형광펜 작업했죠? 그리고 가로 묶는 작업했죠? 그걸 두 글자 쓰시면 됩니다. 도면. 도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형광펜. 그건 왼쪽 부분이 여유 공간이 있네요. 거기에다가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곱 자 써야 되는데. 대장 형식의 도면. 자, 메모 작업 끝나신 분들은 이제 고개를 드셔야지. 자, 고개 들어보세요. 그래, 현행법에 지적 공부가 토지를 등록 관리하는 장부 이름을 법에서 지적 공부라고 해놨는데, 지적 공부가 대장이 몇 종류가 규정? 네 종류, 법에. 도면이 두 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이 한 종류. 도면은 도면인데, 한 종류. 순수한 도면이 아니고, 대장 형식의 도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갈게요. 자, 대장은 뭐냐 하면은, 이건 메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한 번만 이해하자. 대장은 토지 정보를 갖다가 문자 형식. 문자는 아라비어 숫자와 한글이 문자죠? 문자 형식으로 등록 관리하는 장부를 법률 용어로 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다시 토지 정보를 문자의 형식으로 등록 관리하는 지적 공부를 법에서 지적 공부 중 대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그림 도자에 접할 면자지 않습니까? 그럼 도면이라는 지적 공부는 토지 정보를 그림의 형상으로 등록 관리하는 우리 지금 지적도. 보니까 이 선이 그림이잖아요. 토지 정보를 그림의 형상으로 등록 관리하는 지적 공부를 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냐? 도면 이렇게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이 몇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 그다음에 문자 형식을 지닌 도면이 대장 형식의 도면. 그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자, 순수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도면이 두 종류이고 문자 성질을 띤 도면이 한 종류. 그러면 총 순수한 도면이든 문자 성질을 지닌 도면이든 도면은 몇 종류? 세 종류. 대장 네 종류. 총몇 가지 지적 공부가 있대요? 일곱 가지 지적 공부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거 갈게요. 여기까지 할까요? 이거 한 3주 지나야 하는데. 등기부는
자, 두 종류입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등기부는 두 종류예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자, 그럼 지적 공부는 지금 이제 오늘서부터 익힘 작업하셔야 돼요. 지적 공부는 몇 종류 규정되냐? 대장 네 가지, 도면 세 가지라고 총 일곱 가지. 일곱 가지, 두 가지. 일곱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익힘 작업하셔야 됩니다. 예, 잠깐 쉬죠.